여기 걸으면 삐끗하게 대박. 마음에 드는 술 있나요? 약간 리프레싱 한 거부터 마셔야겠어요. 내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그 얘기했어. 뭐요? 친한 동생이 좋은 회사를 갔어요. 네, 제가 이번에 한잔 마시고 말할게요. 한잔 마시고. 네. For me, happily ever after. Cheers. 왜냐면 너무 약해서 많이 건강쟁이. 이렇게 보라보라한 꽃을 딜런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주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 꽃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여기 완전 이렇게 하얗고 푸른 꽃들로만 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막 꾸며진 예쁜 꽃 말고 뭔가 들판에서 확 꺾어온 것 같은 그런 꽃들? 초록초록색한 그런 꽃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부케를 선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응? 방금 무지개 생겼는데. 무지개 생겼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완료했어요. 이분 보내주신 걸 예쁘게 풀어놓고 이 상태로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초록색은. 너무 예쁘다, 그죠?
슬슬 2월달도 다 가고 3월달이 오잖아요.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몇 가지 뷰티 제품들을 한국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찐 추천템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아비브의 마일드 애시드 pH 시트 마스크예요. 얘는 이제 부활초핀 마스크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진한 보습, 영양 집중 케어, 단백질 코팅 시트, 긴급 영양 공급에 좋은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쫀득쫀득한 이전의 그 껌딱지 시트 마스크랑은 시트가 좀 달라요. 얘는 저자극인데 살짝 도톰해가지고 뭐랄까 되게 부드러운 화장솜 올려놓는 느낌? 그래서 거부감 없이 사용했고 피부 트러블도 없었어요. 제가 한 10장 정도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얘는 정말 정말 최근에 마음에 들었던 마스크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건데 파뮤라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보내주셨어요. 얘는 루미에르 바이탈 C라는 세럼이고요. 제가 피부에 딱히 고민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주근깨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깔끔한 피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미백 케어를 해주려고 해요. 얘는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향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점성이 엄청 부드러워요. 바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Back to Basic이라고 써져 있는 핑크 박스예요. Flower Essential Moisturizer, Ideal Oil, Camellia 그리고 Extraordinary Beauty Cleansing Balm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앤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스킨케어 하고 나면은 진짜 얼굴 전체에서 막 장미향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스민이랑 로즈향이 엄청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생화향이 엄청 풍부하게 나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네 포인트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구아슈 마사지예요. 마사저. 이 마사저가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자기 구울 때 쓰는 그 세라믹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턱 끝부분이나 아니면은 목 옆에 림프절 그리고 이 피부랑 두피랑 이 사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줄 수 있고요.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팩트한 게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왠지 한국에는 좀 디자인이나 실용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예쁜 마사저가 있을 것 같아서 막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얘를 찾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뮤 세럼 있잖아요. 그걸 바를 때 이렇게 세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지압존으로 롤링해주면서 흡수시키거든요. 되게 플라워 아로마 스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저는 간단히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던데 이 부분이 진짜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뷰티 제품은 아닌데요. 아까 전에 제가 나무들 물 줄 때 사용했던 이 스프레이예요. 제가 키우는 나무 중에 엄브렐라 트리라는 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 뿌리개들은 분사력이 딱히 좋지가 않아서 별로였어요. 한번 펌핑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 구매처는 편집하면서 아래에다가 정보를 놔둘게요. 뒤에 보면은 어느 용도에 쓰여야 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전 이게 되게 디자인적 요소로도 좋은데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제가 얘는 화이트랑 이 투명 두 가지를 다 샀는데 아직 이 화이트는 뭘 넣어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뻐서 둘 다 구매했어요. 이렇게 분사력도 좋아서 제가 사용하는 미스트보다 분사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템버린즈의 누드 H&Cream 이라는 핸드크림이고요. 이 핸들백 같은 디자인의 아이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예쁜 패키지를 생각해내셨는지 디자이너분들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정말 이거는 작년에 템버린즈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사용을 했었던 건데 한 박스를 전체 다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향을 테스트해보다가 얘가 저의 원픽이었던 그런 아이거든요. 향은 플로우고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은 얘를 조금 쟁여올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얘는 다 썼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가만히 오브제처럼 올려놔도 예쁜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쉘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지? 얘는 아비브의 유자 프로바이오틱 블레미쉬 패드라는 거예요. 리메이르 바이탈씨를 보내주시기 전부터 정말 잡티 관리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솔직히 피부과에 가서 주근깨를 한번 싹 다 제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는 거지만 이 구아슈 마사저는 엄청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아로마틱한 스파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뮤얼 바이탈씨랑 같이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집에서 홈스테틱? 맞나? 네, 홈스테틱 하는 기분으로 사용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이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 물을 좀 줘야겠어. 요렇게 요렇게 진짜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저 정말 얘 적극 추천할 수 있어요. 밴쿠버 계속 타다가 좀 이거 다시 올라 근데 어디로 앉을래? 일로 앉을래? 우리 인생 얘기하고 있었어. 인생 얘기. 내가 언니한테 언니는 언니가 생각하는 뭔가 목적지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모습이 있냐고. 잘했다.